강원도에는 한때 광산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현재는 폐강이 돼 낙후 지역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영월의 상동읍도 그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태백산맥의 중부 산간에 위치한 영월군 상동읍.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이라는 상동읍의 내덩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중석 생산지였던 영월 상동읍. 하지만 폐광 이후로 낙후된 채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끝에 자활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상동읍의 한 산. 안녕하세요. 지금 뭐 따고 계신 거예요? 산뽕잎 따고 있습니다. 산뽕잎이요? 네. 아니 그러면 산에서 나는 뽕잎인 거 맞죠? 네, 이거 산에서만 나는 뽕잎입니다. 아, 그러니까 야생적으로 나오. 예, 야생. 예, 차 만드는 여기는 산에서만 나오는 산뽕잎입니다. 재배한 게 아니고. 네네. 산에서만 나온 거예요. 산에서만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만큼 청정 지역에서 나오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산뽕잎이 어디에 좋길래 이렇게 막 많이 따고 계세요? 예, 고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변비요? 네, 변비에 좋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드세요. 어떻게 해 먹어야 맛있어요, 이거는? 나물로도 하고 장아찌로 하는데요. 차가 더 좋답니다. 차를 많이 드세요. 차요? 네. 청정 지역에서 자란다는 야생 산뽕잎. 자루 안 가져. 깨끗한 환경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자라서일까요? 그 자태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뽕나무의 잎은 예로부터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열심히 뽕잎을 따고 있는 이들은 영월 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사람들인데요. 재빠르면서도 능숙하게 산뽕잎을 채취하는 이들. 자활사업단에서는 벌써 7, 8년째 야생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죽차를 만들기 위한 산죽잎 채취에 나섰는데요. 산죽차는 산뽕잎차와 함께 자활사업단 야생차 사업의 주력 상품입니다. 산지의 나무 밑에 나는 대나무인 산죽은 조리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잎과 줄기를 약재로 써왔다고 하는데 해열과 이뇨,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딱 딸 때부터 이게 네. 좋은 산잎인지 아닌지가 느껴지겠어요. 네. 이게 7월 달쯤 되면 이게 다 조금 펴요. 그러면 올라오잖아요. 진한 것보다 연한 연두색이래야지 맛이 더 낫고요. 그리고 불면증에도 좋고요. 이게 마셔보면 구수한 맛이 나고요. 산뽕잎과 산죽잎을 가공하는 자활사업단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채취한 산뽕잎의 양이 제법 되는데요. 아쉽게도 산뽕잎은 이제 채취 시기가 끝물이라고 합니다. 깔 때 몰랐는데 또 이렇게 부어보니까 진짜 많네요. 예. 채취한 산뽕잎은 흐르는 물에 살짝 씻고 채반에 널어 물기를 제거하고요. 뽕잎이 다소 질기고 잎도 두꺼운 편이다 보니 덮는 작업에 앞서 이렇게 잘게 잘라줘야 합니다. 산뽕잎차를 만드는 전 과정은 모두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 정성이 대단하네요. 다음으로 산뽕잎을 덮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때 소태 온도는 약 150도에서 180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총 6번의 덮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불의 세기를 강불부터 약불까지 점차 줄이면서 덮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덮은 산뽕잎을 손으로 비비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덮고 비비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차 맛이 좋아지고 차의 상온 보관 기간도 길어진다고 해요. 찻잎을 따는 일부터 모두 사람의 손이 가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맛 좋고 건강한 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수작업을 고집해오고 있답니다. 예, 차를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6번 덮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차 덮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 비비는 건 또 처음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비는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어머니? 향도 좋고 또 색깔도 이쁘고 또 이 뭐 이게 자체도 이쁘잖아요. 아, 따고 다듬고 덮고 비비고 건조하고 3일 총 3일 걸리고요. 3일 동안 집중을 해서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는 이 삼뽕잎은 얇기 때문에 수분이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뽕잎과 산죽차 외에도 영월 자활사업단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 그럼 메밀묵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만 거죠. 오, 아니 이거라. 그런데 이게요 메밀 가루 사다가 하는 거는 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니도 화내셨어 메밀 가루 사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요 우리는 직접 농사 지어야죠 네. 네. 농사 지어서 네. 튀기고 네. 다 거르고 네. 그럼요 기계도 들라준다 그랬어요 기계도 들라준다는데 내가 고집을 펴가지고 손으로 한다 그랬다 어. 뭐든지 기계 버튼 하나면 뚝딱 만들어지는 요즘 하지만 이곳에선 메밀묵을 쏠 때도 수작업만을 고집한다는데요. 먼저 우려낸 메밀을 곱게 갈고 껍질을 걸러냅니다. 곱게 갈아진 묵가루를 물에 개 불에 올려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뒤로 불을 떼놓고 이걸 보면 밑에 눌러가지고 빨리 쳐야 돼. 이때 묵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주걱으로 계속해서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 은근하고 적당한 불 조절과 팔 힘이 필요한 메밀묵 쑥이 작업입니다. 잘 되어가나요? 잘 됐어요. 시간과 노력, 거기에 더해 엄마의 손맛과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영월 자활센터 메밀묵. 5,000평의 메밀밭에서 직접 재배한 영월 메밀만 사용한다니 더 믿을 수 있겠죠? 드디어 인고의 시간이 거쳐서 맛있는 메밀묵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머니, 한번 먹어볼까요? 예. 어떤 맛이에요? 오, 메밀향! 어머니야. 어머니, 어때요? 묵을 해놓고 이래 보면 내가 해도 묵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일할 수 있어 행복한 자활사업단 사람들. 이들의 음식 맛은 바로 그 행복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작물 중에 콩과 메밀이 있는데요. 이 두 작물을 가지고 콩나물, 두부, 메밀묵을 생산해서 우리 영월 관내에 있는 주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월 지역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사체험장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해볼 수 있어 영월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아니 체험장이 이렇게 넓은데요. 네. 텃밭도 있고 야생화도 심어놓으셨고 네. 아니 볼 것도 많은데 여기서 또 즐길거리도 있다면서요. 네. 뭐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어린이들이 심어놨다 애기들이 심어놨다가 또 그걸 수확을 하러 또 오고 오. 그래서 많은 예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 농작물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곳 농촌 체험장의 목표인데요. 두부 만들기, 떡 매치기, 염색 체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영월읍 영흥리에 위치한 로컬푸드 판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삼뽕잎차와 산죽차를 비롯해 영월 지역 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삼뽕잎차, 산죽차 둘 다 야생차인데요. 네. 고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고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야생차가 우리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거라서 아주 맛도 고소하고 향도 진하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선정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우수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삼뽕잎차와 산죽차. 그 맛은 어떨지 허슬기 리포터가 시음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삼뽕잎차, 여기 산죽차인데요.
산봉잎차는 왠지 정말 구수한 순정남 같고 여기 이 산죽차는 차가운 도시남자 같아요. 맛이 냄새부터 맛까지 끊임없이 여긴 고소하고 또 산죽차는 뭔가 향기가 상큼하다가 마시면은 또 구수함과 달달함이 있어요. 반전의 남자 있잖아요. 저는 산죽차가 좋아요. 차가운 도시남자. 산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야생차를 처음 접해봤는데요. 이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네, 향이 정말 좋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럼 앞으로 영월군 자활사업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는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9개 사업단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무료 도시락을 운영하는 나눔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리 화분 하단에 꽃 재배를 통해서 납품을 통해서 가을 기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광산도시로 인구 4만이라는 호황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인구 천여 명의 가장 인구가 적은 읍이 된 상동읍. 사람도 일거리도 사라져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실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월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언젠가 다시 상동읍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영월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 만든 산뽕잎차와 산죽차. 허수기 리포터가 그 맛을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줬는데요. 차가운 도시남자 느낌의 산죽차, 그리고 구수한 순정남 느낌의 산뽕잎차. 저도 꼭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영월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서는 로컬푸드 판매, 또 나눔 도시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